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기업의 주가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보시면은 그동안의 상승세가 지금 다 제한이 되었죠. 1243달러에 갔다가 지금 795달러입니다. 아, 네. 지금 1900년도가 아니죠. 19년도 6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10개월 선이 이탈되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루시드 그룹이나 리비안 같은 제2의 테슬라로 불리우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던 업체들이 결국 상장했을 때 가격이 뻥튀기였다는 어떤 그 전제가 성립되듯이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비안이 테슬라에 이어서 3원계 배터리를 리튬인산철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원래부터 기미가 있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의 그 타이밍이 물론 상장의 타이밍을 아주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3원계니 4원계 쓰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3원계는 NCM, 그리고 4원계는 NCMA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걸 쓰는데 중국은 주로 LFP라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써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2천만 원짜리를 내놓는다고 하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 그래서 CATL이라던가 BYD 이런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점유율을 넓혔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CATL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CATL과 지금 BYD를 합치면 3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3원계, 4원계를 쓰는 배터리 업체들, 3원계, 4원계 정확히 말하면 양극재를 사용하는 배터리 업체들이죠. 그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지금 더 안 좋은 소식인데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리비안도 쓰겠다. 네.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리비안은 현재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NCM, NCA 이런 게 3개 쓰는 건데 얘네는 NCA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리튬 가격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NCM 혹은 NCMA 그 요소들이 지금 다 올랐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전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원유처럼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 SDI, SK On, LG 에너지 솔루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악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악재가 정확히 말하면 이 악재 때문에 빠진 게 아니죠. 원래 네. 그 전부터 이미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더 하락을 가속화하는 확인사살이 일어난 거예요. 리비안 측이 올해 차량 생산 대수 25,000대 를 기록한다고 전망을 했는데, 원래 월가 애널리스트들 예상이 리비안은 올해 4만 대 정도 차량 인도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모자르죠. 물론 여기에는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의 그 주가만 봐도 아시다시피 내연기관차들도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라면 반도체가 이제 생산이 제대로 되고 원활히 되면 이 자동차는 나오겠죠. 그건 그냥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전기차 이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거기 플러스, 혹은 이게 플러스라고 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일 수 있어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엔진이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배터리의 그 요소 자체가 다 오른 거예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근데 그 중에 특히나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양극재 요소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 급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용 반도체 사태, 부족 사태가 풀려도 반도체를 넣어서 차량을 생산해도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네. 거기다 그러면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전가를 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2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만약에 세계에서 한 51등이나 54등 하는 업체였으면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겠죠.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1등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계에서 80, 90위 하는 업체가 가격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테슬라가 1등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가장 높으니까 만약에 우리는 가격 원가를 부담을 전가를 시켜가지고 차량 가격을 50%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사겠죠.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차용해서 2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후발주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점유율도 확보가 안 되고 디자인도 지금 딸리는데 1등 업체가 싸게 내놓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후발주자들은 올릴 수가 없어요, 가격을. 네. 아니, 테슬라랑 동등한 조건이어도 힘든데 테슬라랑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가를 시켜요? 테슬라는 낮춘다는데요.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리비안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결정했다가 고객들이 난리가 나서 구매 주문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인상 계획을 취소했어요, 결국. 그렇다고 앞으로 또 올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앱에서 배터리 공급받고 있는데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3원 개, 세 가지를 씁니다. 양극재. 근데 이게 여기서 또 그 문제가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내재화, 그러니까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갑의 입장에서 쓴 애가 을에 있는 그 어떤 헤게모니를 뺏어오려고 하고 만약 뺏어오지 못하면 단가 후려치기로 을의 입장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자신이 을인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미국 텍사스나 독일의 그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전극 방식 배터리라고 뭐 앨런 머스크가 항상 엉뚱한 거를 상상하고 저게 과학자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랬어요. 맨날 쟤는 엉뚱한 거고 화성에 말이 돼? 근데 화성에 진짜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려고 하잖아요. 우주선 타고. 그래서 지금 지금 자체 건조한 그 전극 방식의 배터리가 그게 실현이 가능하겠어? 근데 내재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우주 쪽에서도 그랬고, 뭐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전 하늘에다가 다 그냥 그 위성을 박는 것도 그랬어요, 처음에. 말도 안 된다. 지금 미쳤나? 근데 결국 해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주나 스타링크 사업보다 더 가까운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기존보다 50% 이상 값이 쌉니다, 이게. 그리고 신속하게 배터리 확보 가능하겠죠. 자기네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버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원래 밸류체인이 전기차 만드는 업체가 있고 배터리 만드는 업체가 있고 배터리 업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제공하는 업체가 있고 이거 순서대로 있는데 만약에 전기차 만드는 업체가 배터리를 내재화해버려요. 그럼 배터리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터리 회사, 예를 들어 테슬라가 지금 50% 이상 값싸게 내놓는다는데 그럼 테슬라에 제공을 하고 있었던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해서 저것보다 낮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후려치겠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업체들을 후려치겠죠. 네. 그럼 그 또 밑단에 있는 애들은 또 후려치겠죠. 이게 내재화라는 문제가 기술이 발전된다는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워지면은 그거를 더 촉발하게 돼요. 상황이. 왜냐면 배터리 내재화를 천천히 하려고 하다가, 왜냐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받는 데가 있으니까.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뭐로 개발해? 이럴 수도 있어요. 기술 개발이 원래 로드맵이 뭐 한 5년, 10년이었다면은 갑자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원가 폭등하고 이런 상황이. 그럼 그걸 빨리 개발해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도 겪어보셨잖아요. 원래 비대면으로 가는 기술들은 개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천히 장기 로드맵으로 개발하고 있었겠죠.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집콕을 당장 해야 되니까 급작스럽게 기술을 빨리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내재환이 이런 거 계속 얘기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았죠. 왜냐면 지금 당장은 안정적인 밸류체인과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냥 더 뭐 디자인에 신경 쓰고 이랬겠죠. 근데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됐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원료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데 최종 소비자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 그럼 어떻게든 배터리 내재화를 빨리 추진해야 될 거고 그럼 배터리 회사들은 더 급박해질 거고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상위에 있는 전기차 업체부터 이렇게 쭉쭉쭉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근본 원인이 아까 말한 뭐 배터리 내재화의 기술이 갑자기 발달돼서 혹은 뭐 저기 아까 전에 그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차량이 못 생산돼서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극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가장 결정적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소비재 가격에 연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1등 업체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1등 업체는 이미 선언을 했죠. 테슬라는 2천만 원짜리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배터리 내재화든 뭐 원가를, 뭐 단가를 후려치기 하던 어쨌든 소비자가 맞는 가격으로 내놓을 거예요. 자기의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1등 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전기차 밸류체인이 다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막 달려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 원인이 배경이 된 그 금속 가격의 상승, 결국에 이 금속 가격이 상승한 데서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업체들, 그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핀트가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밸류체인 전기차부터 그 전기차 소재까지 이런 부분들은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2022년도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니켈 관련주에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T-Flex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니켈이 그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배터리의 원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양극재고, 양극재에 아까 말했듯이 NCM, NCMA, 3원계든 4원계든 쓰는데 그중에서 또 그럼 그 요소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N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이니켈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니켈의 함량을 높여서 출력을 높이고 가는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니켈의 함량을 계속 높이고 있다.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LFP 배터리로 완전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결국 NCM, NCMA의 기술력의 우위를 가지고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갈 건데,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니까 니켈이 계속 중요도가 높아지고 함량의 용량이 넓어진 거야, 비유중이. 그러면 이제 니켈의 가격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니켈이 지금 이 그쪽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옆에서 잘 들어볼 수 있는 게 스테인리스. 네. 스테인리스 주방에서도 많이 쓰시잖아요, 주부님들이. 스테인리스의 원료가 돼요, 일단. 근데 이 그 T-Flex가 스테인리스 본강의 국내 1위거든요. 판으로 된 게 있고 본강이라고 여의봉 같이 생긴 그게 있는데 이 본강 부분 1위예요. 근데 뭐 이 스테인리스 본강이 쓰이는 게 뭐 그 조선 플랜트,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원자력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원전 관련주로도 엮이고 무슨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엮이고 다 엮이는 이유가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인리스의 원료로 쓰인다. 그럼 이 니켈을 가공해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데 스테인리스 본강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거래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거래처의 니즈에 맞춰서 스테인리스를 뭐 자르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구멍을 뚫기도 하고 해서 이 맞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특수금속 소재 티타늄, 니켈 이쪽 합금 사업에도 진출해 있고요. 여기서는 석유화학, LNG, 담수화 설비, 산업용 소재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는 니켈을 원료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네. 니켈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가격에 바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득이 날 텐데, 니켈 가격이 일단 계속 급등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하이니켈 배터리 보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왜냐면 LFP 배터리로 저렇게 싸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이니켈을 가지고 LFP 배터리랑 똑같은 시간으로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또 뭐 이거에 대해서 또 그걸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정말 만약에 그 지적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뭐 좀 요즘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 뭐하러 한 번 충전하면 여러 번 가? 나중에 주유소만큼 충전소가 생길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충전소가 곳곳에 바뀌게 되면은 굳이 한 번 충전해서 뭐하러 오래 가? 계속해서 충전하면 되지. 네. 물론 한 번 충전하는데 1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주유소에서 3분도 못 참아요. 주유소에서 5분 걸리잖아요. 네. 그 직원을 화냅니다, 직원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충전소가 많이 박히는 것도 어렵지만 충전소가 많이 박혀도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LFP 배터리가 싸고 덜 달린다고 해도 충전소가 생기면 그걸 감수하고도 자주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LFP 배터리를 뭐 ESS에서는 차용을 한다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을 했지만 자동차에서는 계속 그 3원계, 4원계를 민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니켈은 지금 대세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 보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하이니켈이 전기차 한 대당 니켈 수요가 올해 36kg인데 2030년에는 41kg 으로 올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 분야에 사용되는 니켈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기 원자력 이쪽이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저 눌려있던 것들이 원자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자력과 조선이 살아나고 그 원유 가격이 올라서 해외 플랜트 사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회사가 연료탄인 그 유연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설회사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올려야겠다고. 지금 건설회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원자재 가격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전방산업이 살아나고 있고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강 분야에서 니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니켈 가격을 올리고 스테인리스 강을 올리는 거. 요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아까 전기차는 최종 소비자가 막아서 안 사겠다고 해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신조선가가 오르고 원유 가격이 올라서 해외 플랜트 수주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 지금 그 원자력도 지금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정책의 효과를 봐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니켈 가격을 스테인리스 강 가격에 붙여서 스테인리스 본강이든 형강이든 판재든 어쨌든 자르고 절삭하고 뚫고 뭐 이래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유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세계적인 니켈 공급 부족은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금 전부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전방위적인 산업의 그 어떤 발전과 하이니켈 배터리의 급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켈은 한정되어 있고 니켈 광산에서 팔 수 있는 니켈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니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을 이 스테인리스 강 그리고 혹은 뭐 하이니켈에 들어가는 이 니켈의 원료에 그 반영시켜서 팔 수 있는 업체는 좋고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어떤 밸류체인의 그 길목에서든 요거를 옥죄 가지고 그거를 남겨 먹는 그 회사가 나오겠죠. 그게 특히 더 위에 있을수록 갑의 입장에 있을수록 을보다 그게 더 쉬워요. 옥죄는 게. 네. 그래서 그 윗단에서 이제 소비자 가격이 막혀 있는 부분의 밑단에 있는 그 값들은 굉장히 을을 옥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할 것이지 뭐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올려서 전기차가 오르진 않아요. 근데 요 지금 요 부분까지 있죠. 원자재 광산에서 데려와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이 중간재를 파는 애들은 옮겨서 지금 그 올릴 수가 있다, 가격을. 그래서 이런 쪽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T-플렉스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적과 그래프 좀 볼까요? 네, 자 일단 뭐 전기차 가격 쭉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기대하고 계신 분 많으나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등조차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붕괴되었습니다. 20개월선이 붕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20개월선 붕괴되었어요. 지금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시세가 코로나 팬데믹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급락했다 올라온 시점부터 계속 상승세 리오더가 다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밑단도 다 깨지겠죠. 포스코 케미칼 깨졌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깨졌고 그렇죠?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상대적으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 비해 강해요. 상대적으로 강하나 지금 배터리 3사와 포스코 케미칼까지 영향을 미친 걸 보면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나 나노 신소재 이건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리고 첨보 같은 전해질 요것도 상대적으로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밸류체인 상단이 배터리 3사부터 전기차 업체부터 배터리 3사까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어떤 부담 소비자 가격에 정가를 못 시키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게 발현이 되고 있다. 근데 반면에 T-플렉스 같은 차트 이거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이득을 보고 있고 주가가 오르고 어떤 부분이 이런 부담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지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광산 최초에 파내는 업체와 광산에서 파내서 그걸 가공해서 파는 업체 여기까지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자기네 판매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대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이걸 받아서 가공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데 그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데 막힌 상황에 처한 이 업체들은 주가가 다 급락을 하거나 추세가 다 훼손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티플렉스의 실적을 보면 4년 내 최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2018년에 1,200억 매출액이었고 1,312억, 1,326억 조금씩 야금야금 증가하고 있다가 2021년도 들어서 1,895억, 거의 2,000억 수준으로 퀀텀 점프가 이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35억에서 16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한 상태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아직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35억에서 168억이면은 5배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로 퀀텀 점프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1,800억에 1,168억이니까 거의 두 자릿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로 마진이 많이 남고, 그렇죠? 지금 지표도 좋고 기술적인 흐름도 좋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광산업체들이나 금속 관련 업체들. 근데 그거를 받아서 가공해서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시키려는 업체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소비자 가격에 정가를 못 시키는 업체들은 주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광산이나 금속 업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